6일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흥겨운 북소리 작품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. 흥겨운 북소리는 일원본동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년여간 책을 읽고 글을 써가며 이웃 간 교감하고 화합해온 활동입니다. 작품 발표회에서 시와 산문 분야의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글 낭송 시간이 있었으며 캘리그라피와 짧은 글쓰기, 각종 소품 등의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.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추진해 활동하는 흥겨운 북소리 활동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한 주민들이 책과 글쓰기에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